대관이대학교 K-뷰티 비즈니스학과 강현재 교수님을 모시고 학과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등록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장학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 학과에는 과연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대화를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한의대학교 K-뷰티 비즈니스학과 학과장 강현재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한의대학교 K-뷰티 비즈니스학과 산학협력 교수 정유진입니다. K-뷰티 비즈니스학과 소개 잠시만 해주시겠어요? 뷰티와 실기와 관련된 교과목을 운영하는 학교는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가장 필요한 게 실제로 그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필요한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스킬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본적인 뷰티 교과목들 이외에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들에 좀 중점을 둬서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사업을 운영하시고 그리고 뭐 혹은 뭐 취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거나 할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특수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교수님과 지금 이런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실제 최근에 그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것들 발달을 통해 가지고 자기 PR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품 설명 같은 경우도 이런 유튜브나 아니면 기타 뭐 뉴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내가 만든 제품이나 아니면 내가 운영하는 업체를 홍보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함으로써 다른 대학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특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대관이대에 K-뷰티 비즈니스 학과 외에 뷰티 케어 학과라고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뷰티 케어 학과와 K-뷰티 비즈니스 학과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대구한의대학교에 화장품과 관련된 학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특히 이제 뷰티케어학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피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실기와 실습을 통해서 우리 보통 얘기하는 뭐 피부관리샵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화장품 업체 중에서도 뭐 피부과와 관련된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인재를 조금 키워내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업체를 운영하시게 되면 실제 맞닥뜨리게 되는 뭐 세무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경영과 관련된 네. 문제라든지 혹은 또뭐 인력 관리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뷰티 업체와 관련된 특화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업에 나가셨을 때 별도 어떤 실습 과정이나 이런 것들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데 대단한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미용인들이 굉장히 또 학업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네. 요즘에는 뭐 제가 박사할 때만 해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미용인들이 이제 학력도 좀 갖추면서 이렇게 석사라든지 박사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학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저희가 막상 또 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나 아니면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원장님들께, 네. 원장님이나 미용인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지금 비즈니스 학과를 한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뷰티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뷰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나이가 어릴 때부터 네. 현업에 종사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학업을 하고 싶어도 형편상 하시지 못한 맞아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현업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는 성인학습자라고 얘기를 네네. 드리는데, 네. 뭐 성인학습자 또는 뭐 평생학습자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업 종사하시면서 수업은 온라인이나 아니면 네. 혹은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는 날 수업을 선택해서 하실 수 함으로써 있는 거예요. 관련되는 학위 과정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잘 받으실 수 있고 졸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편입학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전문학사 출신이시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편입학 전형에 입학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똑같은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 전문학사를 졸업하신 분들이 네. 만약에 대구한의대 K-뷰티 비즈니스 학과를 지원을 하고 싶다 하면 가능한가요?
네, 저희는 뭐 별도로 실기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과가 아니라 그냥 그 면접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뭐 특출한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뭐 어떤 뭐 희망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제한사항 없이 누구든지 지원을 하셔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학사 졸업하고 2년제 졸업하신 분들은 네네. 3학년으로 편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고졸인 분들이 K-뷰티 비즈니스학과에 지원을 하고 싶다 하면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네. 다닐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는 질문이 혹시 뭐 뷰티 쪽이니까 4년제를 하고 나면 자격증이 나오는가 아니면 면허증이 나오는가 이런 질문도 간혹 하거든요. 저희는 그 학과 자체에서 따로 나오는 면허나 자격은 따로 존재를 하지 않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저희가 학과 교육 과정상에 뭐 예를 들어서 메이크업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든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든지 그 이런 그 전문 자격증들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특강 과정 등을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특강이나 교육 과정을 들으시면 관련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과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느꼈을 때는 이미 미용을 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미용 교과 과목을 다시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미용인들이 미용을 전공을 하셨거나 아니면 살롱을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네. 그리고 실무 스킬업 과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그 우리 원장님들이나 제 제자 원장님들도 이쪽 학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가장 특화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 창업을 하셨거나 지금 샵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경영이라든지 뭐 그렇죠. 아니면 회계라든지 뭐 세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실 기회가 굉장히 그렇죠. 적었을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실 샵을 운영하다 보면 제일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특히 그 1학년 과정에 보면 사실 그 회계학이라는 과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세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과목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법률과 관련된 과목들도 네. 있고 그리고 경영, 마케팅 뭐 이런 과목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업에 계셔가지고 미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그 숙달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과에 개설되는 교과목 중에 미용 과목보다는 아마 비즈니스와 관련된 교과목들을 전문적으로 이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학습자와 성인 학습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는 지금 그 일반 학습자와 성인 학습자가 그러니까 전체 정원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저희 네. 한 학년이. 그래서 일반 학습자가 한 10명 정도, 그 다음에 성인 학습자가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희가 학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과가 일반 학생들보다는 사실 성인 학습자 분들에서 네. 호응도가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배움이 절실했던 분들이 많다고 저는 이제 네.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성인 학습자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실 수 있게끔 네.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을 함으로써 일반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 듣는 것과 똑같이 네. 똑같은 교육 수준으로 관련되는 교과목들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살롱을 운영하면서 또는 미용 그 직장을 다니면서 100% 온라인 학습도 가능한가요? 네네. 지금은 100% 온라인 학습도 가능하고요. 대신에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너무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네. 사실상 그 서로 간의 어떤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뭐 방학 때라든지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 날을 한번 잡아가지고 뭐 워크샵을 네.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한번 대면 수업도 한번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다들 네. 바쁘시니까. 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 100%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졸업이 가능하시다고 봅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은 그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 보시면 그 한참 정시 모집 기간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시 모집이 근데 원서 기간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2월 1일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보통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보통 그 9월 달에 저희가 네. 별도로 지원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12월에
저희가 별도로 접수를 받고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 추가 모집도 합니다. 그래서 네. 추가 모집 같은 경우는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올해는 그 2월 22일부터 지금 네. 별도로 추가 모집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월 22일부터 바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성인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수시에도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매년. 아, 매년 네네. 수시 또는 정시에 정시. 네. 지원하고 네. 만약에 그때 못했다면 2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정원이 만약에 맞습니다. 비어 있으면. 네. 네네.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뭐 지역이 어디든 간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과에 계시는 분들 상당수가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오십니다, 지금. 네. 그래서, 물론 뭐, 이 지역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뭐, 서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수업을 듣고 하는데 전혀 시장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또, 반영과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학과장님께서 이번에 또 개설한 과목 안에 반영과정 수업도 들어갑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반영고든 SMP든 트렌드에 맞게끔 이런 과목들도 한 번씩 이제 특강처럼 정규 과목 안에 넣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죠.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특히 실습이나 실기 같은 경우는 어떤 한 분야를 굉장히 깊게 공부하기보다는 네. 뷰티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죠. 기회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뷰티도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데 네. 그중에 이제 어떤 부분에 본인이 이제 소질이 있고 흥미가 있는지 네. 지금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관련되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접하고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적성을 찾아 나갈 수 있게끔 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습과 실기를 진행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라도 네. 제가 만약에 학업을 안 했다면 솔직히 말해서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은 네네. 네. 왜냐하면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비를 들여서 네.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 알아도 봐야 되지만 시간적으로 네. 또 많이 소요가 되고 이게 접목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여러 가지 분야를 한꺼번에 학교만 네. 진학을 하면 내가 다 접할 수 있으니까 네. 거기서 조금만 원장님들이 노력을 하시면 네. 어마어마한 가치거든요. 이게 살롱을 운영을 네. 해보면 그리고 저희 쪽에서 조금 다른 대학과 차별성 있는 거는 올해 내년 네. 입시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2026년에 입학하시는 분들까지는 1학년 네. 과정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등록금이 면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학년은 등록금 면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인학습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별도 장학금을 또 책정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국가장학금 제도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이 공부를 그렇죠.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학년부터는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2학년부터는 그 성인학습자 같은 경우는 별도 장학금 배정이 되고요. 대신에 네. 이제 저희가 만약에 장학금 배정을 하고 장학금 추가로 여러 가지를 확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일부분에 대한 장학금을 별도로 지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장학금 신청하시면 네,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본인이 100% 장학금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네. 그게 소득 수준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대 얼마까지 등록금 말씀하시는 거 네.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소득 분위기가 높으셔가지고 네. 장학 혜택을 하나도 못 받으시면 등록금이 한 27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원래는 네, 원래는 네. 네. 아주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내시면 되죠. 네네. 평균적으로는 네. 장학금을 거의 다 지급을 네네. 받으시고 네. 혜택을 받으시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네. 1학년은 면제입니다. 1학년은 네네. 면제고 2학년부터는 장학금을 받아서 네. 본인이 뭐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네네, 이렇게 부담, 자부담 네. 그죠? 오늘 너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아, 네. 별 말씀을. 네. 우리 원장님들이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네. 그 학교를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면 대구 한의대학교 K-뷰티 비즈니스학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뷰티학과를 2년제 졸업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면 학업을 연이어서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3학년 편입을 해서 4년제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수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 저희 K-뷰티 비즈니스 학과 같은 경우는 특히 뷰티와 비즈니스를 접목한 대단히 특성화된 학과이기 때문에
뷰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 쪽으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학습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틀림없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본인의 업장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창업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나 학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답변을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로 질문하나요? 이 영상 밑에 제 이메일을 하나 깔아주시면 네, 그쪽으로 질문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